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질 정치 공세다. 근데 정치 공세에도 저질이 있고 고질이 있고 그런 거지는 않고요. 그냥 팩트를 따져보면, 그러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팩트가 아닌 다른 어떤 표현을 써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 이건 팩트가 취약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장이라는 사람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 했던 노력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 회장들과의 술자리 비용이 얼마였는지 누가 그 비용을 냈는지 공개하라. 이거야말로 정말 치졸한 정치 공세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회장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었다 술자리를 했다, 그거 대통령실에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될 텐데. 그거 뻔히 알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벌 회장하고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 인도 방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 했던 노력 때문에 김정숙이 갔다면, 그러면 문재인 본인이 가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더 한층 강화됐을 텐데.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팩트는 하나도 없는 이런 비판을 위한 비판 내지는 물타기 공세를 벌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는데 아르헨티나와 반대로 체코로 가서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 등 부부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다.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도 한참 화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당시 체코 대통령이 본국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코를 왜 방문합니까? 그래서 초반에 방문 목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주유를 위해서 들렀다 그러는데, 글쎄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비행기 기름 채워넣기 위해서 체코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많은 기름 들여가면서. 엉뚱한 얘기죠.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종합특검법, 이 인도 타지마할 관광을 위한 그 인도 방문 외에 샤넬 옷 빌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종합특검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고요. 이것도 저는 특검 물타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것들 다 내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 맞불 작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맞불 특검이다. 본인도 그런 성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솔직한 거죠.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수많은 특검 얘기를 해가면서 이게 물타기다 또는 맞불용이다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좀 얼굴이 두껍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는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이게 특검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대부분 다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죠. 이걸 일정별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우선 2018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인도를 방문합니다. 이때 인도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인도와 싱가포르를 함께 방문합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를 방문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인도가
11월에 허황우 기념공원 기공식이 있는데 이때도 좀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 7월에 지금 인도를 방문했는데 11월에 또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가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영부인을 대신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인도 정부가 그래서 김정숙 인도 방문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당시의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후의 상황이 설명이 안 됩니다. 여하튼 2018년 7월에 인도 방문을 했을 때 인도 측에서 문재인 그 부부를 11월 허황우 기념공원 기공식에 초청을 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거는 말로 초청을 했던 것이고 문 전 대통령은 거기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인도 사이에 7월부터 9월, 7월 이게 13일까지니까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9월 사이에 그러면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고위급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걸 협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교부 관계자들 증언에 의하면 맨 처음에 검토됐던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행사니까 그러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다 마무리돼서 9월 24일에 인도 정부가 도종환 문체부 장관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거는 7월 한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양국이 강경화를 검토했다가 도종환을 검토했다가 아 그래 도종환으로 하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월 24일 인도 정부가 도종환 문체부 장관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초청장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죠. 10월 5일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이 확정되고 문체부에서는 도종환 장관의 그 인도 출국 비행기 편까지 예약을 마칩니다. 그게 또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공문은 뭐냐? 문체부에서 도종환 장관이 인도를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그리고 비행기 표는 이거고요 귀국은 이거니까 좀 그 출입국 뭐 이런 것들을 인도 정부하고 협의해 주세요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 공문 남아 있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월 26일에 모디 인도 총리가 김정숙 여사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허황우 기념공원 준공식에 참석해달라 초청장을 보냅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6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 일 지나고 월요일에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바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통과시키고요. 수요일에 바로 예비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서 일주일 뒤에 11월 4일에 출국을 합니다. 이거 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간의 구멍은 이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중간의 구멍. 10월 5일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이 비행기 편까지 다 확정됐는데 10월 26일에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한테 초청장을 보낸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게. 중간에 그러면 10월 5일 날 확정이 됐으니까 아마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가는 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겠죠. 어디에선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인도 정부하고 또 우리 김정숙 여사 가는 거 어떠냐 이렇게 협의하고 모디 총리가 26일에 김정숙 여사한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면 결국 10월 한 10일 정도부터 25일 사이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게 마지막 퍼즐이다. 그것만 밝히면 됩니다. 이거 밝히기 쉽습니다. 왜? 외교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검토한 거는 우리가 먼저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도 정부보다. 그리고 당시 주 인도 대사인 신봉길 대사도 TV조선 그 무슨 탐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 우리가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먼저 검토한 게 아니다. 이거는 증언이 다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검토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도종환 장관으로 이미 확정됐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검토한 이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좀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숙 여사가. 아니 참, 도종환 장관이 인도에 간다면서요. 여보, 우리 지난번에 갔는데 타지마을 못 갔잖아. 그러니까 가서 내 혼자라도 가서 한번 타지마을 관광 좀 해야 되겠어. 나도 거기 좀 따라갈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이죠, 그때는. 안보실에 얘기를 해서 야, 그 도종환 장관이 간다니까 그거 거기에 저 김정숙 여사 좀 포함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됐을 것이고 안보실은 외교부에다가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는 아 그렇게 되면 뭐 일정이 뭐 이만저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청와대로 갔다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 그러면 공군 2호기 타고 가면 왜냐면 그 타지마할 그 옆에 있는 공항이 아그라 공항이거든요. 아그라 공항에서는 인천공항 직항이 없습니다. 뉴델리 공항에서만 있죠. 델리 공항에서만. 그러니까 아 그러면 공군 2호기 내가 내줄 테니까 타고 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 이게 그 인도 자그마한 주정부의 행사거든요. 그 요청을 받고 영부인이 움직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초청하는 형식을 좀 취해줘. 그래서 외교부가 인도 정부한테 얘기해서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이끌어내서 그 초청장이 10월 26일자로 한국에 도착한. 그래서 그때부터 번개 작전으로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11월 4일에 출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토요일, 일요일 작업해서 월요일에 기재부 예비비 신청하고 화요일 국무회의 통과하고 수요일 집행하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마지막 퍼즐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문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뭐 저질공 정치공세 어쩌고 주장하는 거는 다 그냥 그야말로 정치공세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는 다 공문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마지막 퍼즐 하나 2018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한국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것만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출을 해보건대 김정숙 여사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외교부에 지시를 해서 김정숙 여사가 여기 끼어들게 된 것이다. 어떤 걸로? 도종환 단장 밑의 특별수행원으로. 그것도 다 문서에 있습니다. 특별수행원이라고. 그렇게 끼어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타지마할 갈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발설 안 하고 있다가 아마 그것도 미리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에 가서 일정을 바꿔서 대한항공한테 얘기해서 2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바로 그 인도에서 그러니까 그 허황후 기념공원 준공식 마치고 이제 한 4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아그라 공항까지 가서 타지마할 관광을 마치고 원래는 11월 7일에 그냥 아침에 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타지마할 관광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다. 근데 이거는 순수 관광이기 때문에 이 외교부에서 쓴 종합보고서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순수 관광이니까. 전말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밝혀야 나머지는 다 밝혀졌습니다. 공문으로. 마지막으로는 고 도종환으로 확정된 방문단에 김정숙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끼게 된 그 부분만 확인하면 모든 그 객관적 사실로 끝나는 일이다.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